안녕하세요. 네, 키움증권에서 음식료업종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동원산업에서 IR을 담당하고 계시는 권혁상 팀장님 모시고 동원산업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좀 질문하고 답변 듣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오늘 이제 IR 담당자로서 직접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데,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원산업에서 IR 담당하고 있는 권혁상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에 지주회사였던 동원 엔터프라이즈랑 합병을 해서 현재는 사업형 지주회사가 되었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합병 이후 동원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투자자분들께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병 이후에 참 최근에 좀 저희가 흥미롭게 또 봤던 공시가 대규모 뭐 자사주 소각결정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대표님이나 뭐 이런 분들 포함해서 주요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좀 매입했다는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투자자들한테 또 긍정적인 좀 신호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동원산업 지주부문 대표이신 박문서 사장님께서 동원산업 주식을 2,500주 매입하시면서 이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합병 때 이제 계획했던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작년에 완료가 되었고, 배당 같은 경우도 주당 배당의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한 아, 이제 상향이 배당을 있더라고요. 예.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약속했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제 수순을 밟아왔고, 최근에 이제 350만 주 자사주 소각을 이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합병을 하면서 주주 환원이라든지 그리고 시장과 이제 소통 관련돼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요번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저희 이런 이제 고민의 결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요새 투자들이 자사주 소각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일본에 1차로 아까 350만 주 정도 소각을 하셨고, 제가 보니까 또 추가로 또한 1,000만 주 정도 더 이렇게 소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혹시 좀그 스케줄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 5월에 시장에 처음으로 350만 주 소각에 대해서 공시를 하였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잔여 1,000만 주에 대해서도 5개년 내 전량 이제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6월에 주주총회 결의를 마친 상태고,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서 8월 1일에 350만 주 소각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소각하는 물량은 전체 주식의 약 7%이고, 잔여 주식인 1,000만 주가 전체 이제 소각될 때는 전체 28% 지분이 아, 많이 줄어들어서, 늘었네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주주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를 매입을 해도 이렇게 소각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은데, 저희는 거의 30% 가까운 수준을 지금 소각 결정을 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주 가치가 사실 제고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요새 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들도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스마트해져서, 네, 자사주 소각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주주들한테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앞으로 뭐 실적 잘낼수 있다, 그리고 뭐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주주한테 같이 돌려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뭐 동원 산업 소개하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지만, 동원하면 사실 참치거든요. 저도 참치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아마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뭐 저처럼 뭐 식품업종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참치 하면 동원 이렇게 떠올리는데, 사실 우리 참치 외에도 다른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동원그룹은 저희 김재철 명예회장님께서 1969년에 참치잡이 원양어선 한척으로 시작을 한 그룹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50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규모의 그룹이고, 명실공히 글로벌 생활산업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도 해양수산, 식품가공, 유통, 포장소재, 물류 이렇게 네 가지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매출액은 9조를 달성했고, 대규모 기업 집단 순이에서도
에도 50위권에 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있습니다. 네. 아, 참치잡이 원양어선 한척으로 시작했는데. 네네. 굉장하네요. 네. 네. 저희는 네네. 이거를 이제 연쇄적 혁신이라고 하는 체인 이노베이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체인 이노베이션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원양어선 한척으로 네네. 시작을 해서 원양어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수산식품 기업으로 발전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축육, 조미, 펫푸드 급식, 식자재, 외식까지 섭렵하는 종합식품 기업이 될 수 있었고, 그와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 이제 포장재, 물류 사업까지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이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점을 활용해가지고 연관 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이제 진출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저 표에서도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원양업에서 이제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기반으로 이제 다음 스테이지 수산식품으로 넘어간 가고 그다음 이제 종합식품 기업 그리고 연관돼 있는 포장재 물류까지 그렇게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반 소비자들은 동원하면 그냥 뭐 참치 뭐 몇 개 좀 식품 B2C 브랜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다른 어떤 산업군으로 진출하면서 지금 포장이나 뭐 물류 이런 식품 외 사업까지 좀 진출하신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어떤 회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사업 영역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해양수산 부문은 저희가 원양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 약 지금 현재 40척의 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해양수산 부문 특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3대양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부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양업을 해서 이제 수산물을 이제 원어 상태로 이제 공급을 하다가 그 뒤로 이제 1982년에 저희가 최초로 참치캔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그쵸. 가장 널리 알려진 시장 점유율 1등이죠. 네네. 네. 참치캔을 출범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식품 가공 유통 쪽으로 저희가 영역을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뒤에 뭐 양반김이나 이런 제품들이 막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식품 브랜드가 이제 된 거니까. 우리 그래도 이제 동원그룹이 하고 있는 식품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식품 가공 유통 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HMR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유가공 등 하고 있는 이제 식품 카테고리도 있지만은 북미 이제 최대 참치 브랜드를 보유하고 맞아요. 있는 그 스타키스트 거기도 1등이죠 거기도 네네 네. 거기도 뭐 MS가 뭐 거의 40% 넘죠 네 40% 넘는 저희가 이제 최초에 인수했을 때 대비해서 이제 많은 성장을 이뤄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동원산업 유통 부문에서 이제 수산물을 전문으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홈푸드 쪽에서 뭐 온라인 추격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자재 유통, B2B식의 급식 이제 사업을 이런 거 하는 거. 그렇게 이제 맞아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식품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아까 뭐 포장 소재나 뭐 물류 이런 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뭐 동원 F&B나 뭐 이제 동원 산업보다는 다른 계열사에서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도 조금 간단히 그래도 소개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투자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포장 소재 부문은 그 동원 시스템즈 계열에서 이제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동원 시스템즈에서는 연포장, 유리병, 그다음에 이제 캔, 페트 등을 만들고 있는 이제 종합 패키징 기업이자 네네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요. 유리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페트와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도 국내 점유율 2위. 네. 거기에 뭐 저희 연포장 같은 경우도 식품, 비식품 포함해서 국내외 3천여 종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스틸캔 역시 뭐 국내 공급량의 대부분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다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종합 물류 기업이라고 네,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압도적인 인프라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택배를 제외한 전 영역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뭐 3PL 이런 것도 하시고 뭐 항만 물류 이런 것도 하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택배는 사실 뭐 이제 저희가 흔히 뭐 이렇게 좀 가정에서 사실 많이 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그 외에 좀 다른 분야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이게 참 참치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게 듣고 계신 투자자분들 어느 정도 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회사가 기존 사업만 갖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 어떤 비전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나름 이제
계획적으로 좀 키우시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성장 사업,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총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사업입니다. 2차 전지요? 네. 네. 뭐 2차 전지야 뭐 워낙 요새 핫한 이제 섹터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과거 이제 알루미늄을 활용한 포장재와 참치캔을 만들던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사업 영역을 양극박, 배터리 캔, 셀파우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군요 이제. 네, 네.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캔 공장 시설을 늘리고 아변기 증설 등을 통해서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고 증설하시는구나. 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기존 이제 물류 쪽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스마트 항만 하역입니다. 네. 스마트 항만 하역은 부산 신항에 이제 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건데 부산 신항 같은 경우는 세계 7대 항구 중 하나고 그다음에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5위 정도를 뭐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석컨테이너 부두에 선석을 5개 배정을 받았고 그중에 이제 세 개 선석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완료가 거의 된 상태고 그 올해 한 10월 정도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게 석컨테이너 부두 사진인가 봐요. 네, 그렇죠? 저쪽이 석컨테이너 부두에 그러네요. 있고 저쪽 전체를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화 양식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뭐 아까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제 선박 한 척으로 시작해서 이제 잡는 어업을 해왔다면 이제 기르겠다는 거죠. 네, 기르는 어업으로 이제 사업을 형태를 이제 진화시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저희가 아시아 최초로 그 육상 연어 양식을 건축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사실 뭐 전량 수입 어종인 그쵸. 이제 대서양 연어에 대해서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21년 K스마트 양식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23년 2월에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면서 제반 이제 뭐 준비에 대한 부분은 좀 완료를 한 상태고 관련해서 뭐 충실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사실 연어 사심이라고 하나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연어 사심이 그거 이제 술 한잔 이렇게 먹으면은 그 항상 그 노르웨이에서 뭐 수입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그게 아니고 양식을 이제 한국에서 해서 뭔가 국내에 납품하시거나 뭐 이렇게 좀 하시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걸 지금 진행하게 되셨는지 혹시 좀 배경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동원 산업이 양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글로벌 저희보다 이제 큰 이제 수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양식을 다 이미 사업군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어종,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양식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선택한 것이 이제 연어, 그리고 육상 연어. 육상에서 이제 양식을 하는 방식을 바다에서 키우는 게 아니네요. 네, 네. 저희가 육상 연어 양식을 이제 채택하게 된 거는 네네. 저희 그 파트너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세몬 에볼루션의 네. 덕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인가요? 저희가 이제 세몬 에볼루션은 노르웨이에 이제 역시 노르웨이군요. 육상 연어 양식을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지금 세몬 에볼루션이 이미 성공적으로 양식의 발판을 마련을 했고 22년 11월에 이미 생산을 해서 11월에 예, 지금까지 쭉 이제 원활히 생산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몇 개월 안 됐네요. 22년 11월이면 네, 그렇죠. 엄청 이제 최근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어디서 그러면 뭐 국내 어디서 이거를 좀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양양에 양양?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양양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친환경 해수 순환 기술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친환경 해수 순환 기술. 친환경 해수 순환 기술이 뭐 말은 복잡한데. 네. 그 파이프를 통해서 바다의 심층수와 표층수를 이제 끌어다가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의 기술이라고 양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연어 같은 경우가 그 잘 자라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온도를 맞춰주는 기술을 아까 그 친환경 해수순환 기술을 통해서 달성을 할 예정입니다. 뭐 언제쯤 그러면 좀 완공이 될까요? 2025년 초에 네네네. 완공을 예정하고 있고 같은 해 말경에 이제 출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도 이제 그
다시 출하를 하는 저기 노르웨이 그 회사처럼 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 이제 투자를 했으면 뭐 이 정도 뭐 기대 매출이라든지 생산량, 뭐 시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 이 시장에서 얼마나 저희가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이제 수조 12개인데요. 수조 12개 기준으로 연간 10,000톤 생산 정도 규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00톤이요? 이게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4만 톤? 3만 톤? 이 정도 수입하나요? 네, 네. 최근 뭐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 연어 수입량이 한 4만 3천 톤 수준이고 네. 저희가 지금 이미 그 동원산업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유통하고 있는 연어가 한 약 10,000톤 정도 네. 수준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수조 12개를 잘 운영을 해서 생산하게 되는 그 10,000톤은 약 우리나라 이제 수입 물량의 한 4분의 1 수준이라고 4분의 1?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네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렇게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수입 대체 효과를 노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1차 단계에서는 12개지만 저희가 2차 단계까지 구상을 한다 그러면 총 24개 수조에 2만 톤 규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시아 최초인데 수출도 하나 봐요. 제가 저기 그림을 같이 보니까 해외 시장도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또 한국 하면 수출이잖아요. 뭐 수출 좀 그건 어떻게 좀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뭐 사실 단순히 이제 내수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제 머무르기보다는 일본, 중국 등 이제 동아시아 시장이 지금 연어 시장이 저희보다 조금 더 훨씬 큽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쪽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네, 네. 영업 영역을 확장해서 수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을 했을 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연어가 그럼 노르웨이 연어 대비해서 이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이제 운반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류비가 쌀 것 같은데요. 네, 거리가 가까우니까. 노르웨이에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오는 것과 양양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운임 관련돼서 굉장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잡지만 않고 기른다. 네. 네, 참치가 아니라 연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성장 동력 세 가지 중에 또 이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저희가 또 이제 물류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마 항만화역 쪽에서 좀 사업 분야를 강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저희가 앞으로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완전 자동화 터미널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안정적인 작업 속도입니다. 뭐 항만은 이제 작업 속도가 가장 이제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 중인 완전 자동화 터미널은 기본적으로 AGV라는 무인 컨테이너 이송 장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되고 컨테이너 하역 과정 전반에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는 국내 유일한 터미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작업이 IT 시스템과 무인 장비를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적정 수준의 작업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 일종의 스마트 물류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이 무인화되고 이러면 또 ESG 관점에서도 좀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또 요새 예민한 게 뭐 탄소 배출 제로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쪽에도 좀 장점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요새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뭐 나왔지만은 이제 안전 관련돼서 확연하게 이제 좀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업 구역에 전체적으로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고, 인명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장비가 전기 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터미널로서 탄소 배출 제로가 되는 유일한 터미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 신항 이제 스마트 항만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하여서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저희 그 동원 그룹이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그렇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일반 투자자분들은 요새 제일 핫하신 게 사실 2차 전지예요. 저도 이제 동원이 2차 전지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사실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장 참여자 많은데 어떤 차별점을 바탕으로 좀 시장을 개척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동원 시스템즈는 이제 40여 년 종합 포장재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포장재 회사라고 시스템즈에서 하는 비즈니스인가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장에 이제 진입하게 되었고 2차 전지 관련 이제 신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면서 글로벌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부분은 2016년에 첫 선을 보인 카본 코팅 알루미늄 박 기술입니다. 요 지금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그 고급 사양 전기차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초고강도 알루미늄 박 개발에도 성공해서 배터리 제조 회사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년에는 원통형 배터리 캔 전문 업체인 MKC를 인수를 하면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이제 캔과 이제 그 원통형 캔을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기술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21700 캔이라는 이제 그건 이제 하나의 규격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규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고 차세대 원통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4680 규격 배터리 캔도 이제 개발을 하였고 양산 체제의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4680은 저도 좀 귀에 익네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4680 같은 경우가 귀에 익으실 수가 있는 게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표준 규격으로 이제 사용하셨다고 한 그런 규격의 배터리 캔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원통형 배터리 캔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이제 총합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장재 기술력과 노하우로 이제 집약해서 제품별로 모양에 이제 맞춤 디자인이 가능한 이제 셀 파우치 쪽으로도 이제 세 번째 제품 셀 파우치도 개발해서 공정 기술까지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박부터 시작해서 원통형 배터리 캔 그리고 이제 셀 파우치까지 이렇게 이제 일괄 제조가 가능한 차별화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심이 돼서 좀 매출을 키우시겠다는데 뭐 이렇게 매출 목표 같은 게 뭐 밝히신 게 좀 있나요? 그래도 네. 저희가 뭐 2차 전지 산업의 발전과 함께 2030년까지 2차 전지 사업 매출 목표를 1조 4천억 원까지 1조 4천억이요? 네, 끌어올려서 저희가 배터리 솔루션 컴퍼니로서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실 이게 식품 회사들 1조 매출하기 쉽지 않거든요. 1조 4천억. 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차원에서 그래도 투자들은 이제 뭐 아무리 뭐 미래 성장 사업이 뭐 화려하고 멋있어도 뭐 성장성도 있어 보이고 뭐 진짜 뭐 미래에 좀 많이 클 수 있겠다 이런 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근의 실적은 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실적 관련해서 조금 어떤지랑 뭐 투자자분들이 조금 유익 있게 뭐 볼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상반기 실적을 열심히 마감하고 있지만은 일단 식품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부담도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최근 이제 국내 식품 시장에 이제 좋은 성장률을 보이는 온라인 뭐 CVS 단체 급식 외식 배달 채널과 사실 동원 F&B가 갖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이제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홈푸드도 자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번 2분기에도 1분기에 이어 이제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F&B 연결 매출 및 영업 기준으로 어쨌든 뭐 올해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은 뭐 이제 가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알맞춰서 저희 수산 부문에서도 최근 이제 어획이 회복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어가 환율 등 이제 지표들도 저희한테 유리하게 좀 작용되고 있는 상태라 2분기에는 훨씬 더 이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새 뭐 라니냐가 좀 없어지고 엘니뇨가 운동하니까 어획도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니까 회사가 참 미래 어떤 그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앞에 또 서두에 뉴스도 이제 뭐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 노력도 다양하게 이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팀장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 이번 그 영상이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원 산업에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